자, 오른쪽 볼게요. 대통령령이란 게 있어. 이건 나중에 또할 건데. 오늘 할래나 모르겠네. 이거 안 써도 돼. 헌법은 최고법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헌법을 볼 일이 없어. 없어. 근데 헌법은 엄청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어. 헌법은 기본권 제한하는 게 39조밖에 없어. 되게 짧은 거야. 민법은 막 1000조, 2000조죠? 근데 헌법은 39조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을 만든 거야. 뭘 바탕으로? 헌법을 바탕으로. 누가? 입법부가. 근데 얘네들 보면 알겠지만 바보지. 바보들이잖아. 그죠? 국회의원 시험 봐야 되더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입법을 하는데 얘들아 한계가 있어 없어? 있겠지. 그리고 우리 한국의 법률의 입법은 되게 까다로워. 막못 만들어. 오케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시대를 못 따라가. 시대를 못 따라가. 입법부가. 그래서 누구에게? 행정부한테 내려. 그걸 위임한다 그래. 그래서 행정부가 입법부 대신에 뭘 만들어? 명령을 만들어. 코로나 때 지원금 나왔죠? 그거 법률 아니야, 명령이야. 왜? 그때 되게 급박했으니까. 영업 제한했지, 그지? 마찬가지야. 급박했지, 그지? 그 입법부가 못 따라가. 그래서 위임한다고. 오케이? 이 명령 누가 만드는 거야? 행정부가 만드는 법이야. 이해했죠? 근데 이 중에 뭐가 있어? 법규 명령이 있고요. 행정 규칙이란 게 있어. 뒤에 또 나와, 이거. 하나도 안 써도 돼. 뒤에 또 나와.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시간 지나면은, 복습만 열심히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머리에 박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헌법 바탕으로 입법부가 법 만들어. 근데 다못 만들지. 누구한테 맡겨? 행정부한테 맡겨. 그걸 뭐라고 한다고? 명령이라고 하는데 명령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법규 명령, 하나가 행정 규칙인데, 자, 내가 아까 법왜 만든다고? 기본권 제한하려고. 그지? 그래서 위임한 게 법규 명령이야. 얘는 기본권 제한 못 해. 왜냐면은 얘는 대상이 공무원이야. 공무원을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야. 그거를 행정 규칙이라고 해. 그럼 엄격히 말하면 얘는 기본권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구만 지키면 돼? 공무원들만 지키면 돼.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자 이렇게 위임한다고 했죠. 내리는 걸 위임하는데 그때 대통령아 네가 해. 그게 대통령령이야. 총리야 네가 만들어. 그게 총리령이야. 각 부장관 이게 부령이야. 이름이야, 이름. 그래서 이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법규 명령이라고 해. 자, 지금 보니까 대통령령 나왔지.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원래? 행정부가 만드는 거지, 그지? 근데 원래 법 누가 만들어? 입법부가 만들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행정이지만 누구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야? 입법부의 일이지. 실질적 입법이야. 이해돼? 볼게요. 대통령령 원래 누구의 일이야? 겉으로 봤을 때 행정부의 일이지, 그지? 근데 원래 법 제정 누가 하는 거야? 입법부의 일이지. 그래서 형식적 행정이고 실질적 입법인 거야. 느낌 와? 느껴야 돼. 이거 백날 암기해봤자 시험 나면 헷갈려. 또 볼게요. 아래 행정 여기 있다. 행정 규칙 누구의 일이야? 행정부의 일이지. 근데 제정 원래 누구의 일이야? 입법부의 일이지. 그럼 겉으로 볼 때는 행정부. 실질적으로 뭐야? 입법부의 일이. 그래서 형식적 행정이고 실질적 입법. 됐죠? 자, 또 볼게요. 오른쪽에 행정 심판 표시하세요. 자, 이게 오늘 처음이어서 이제 용어가 법을 처음 공부할 때는 일단 여기 쓰는 용어들이 문제인데 줄 필요 없어.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
이거는 시간이 좀 이제 지나야지 해결이 돼. 행정청이 갑이란 새끼한테 처분을 했어. 근데 갑이 이 처분이 마음에 안 들어. 난 뭐 해야 돼? 갑은 가만히 있어?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싸워야 되지, 그지? 싸우는 방식이 두 가지 있어. 하나가 행정 심판 걸면 돼. 또는 행정 소송 걸면 돼. 오케이? 자, 우리는 행정 심판이 필요가 아니야. 임의적이야. 나중 가면 해. 일단 봐봐. 그러면 갑이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두 가지죠. 심판 걸거나 소송 걸면 돼. 자, 근데 이름의 소송은 보면 알겠지만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이거는? 사법부가 하는 거. 법원 가는 거, 법원. 맞죠? 근데 이름이 행정심판이지. 얘는 법원이 하는 게 아니야.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 또 다른 행정청이에요. 이해돼? 뭐 그러면 행정심판은 누구의 일이야? 행정부의 일이지. 근데 누구를 심판한대? 이거 벌 주는 거지. 원래 누구의 일이야? 사법부의 일이지. 그래서 형식적 행정, 실질적 사법인 거. 겉으로 볼 때 보이는 모습이 형식, 진짜 하는 일. 그 일이 실질. 느낌아? 지금 보니까 행정심판의 재결 보이죠? 우리 재결은 뭐냐면 얘들아, 재결이란 뜻은 우리가 소송 걸 때 법원은 판결이라고 하지. 근데 심판은 재결이라고 그래. 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럼 행정심판은 누가 하는 일이야? 행정부의 일이지. 근데 재결, 판결, 벌 주는 거 누구 일이야? 사법부지, 그지? 맞지? 겉으로 볼 때는 행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야? 사법부의 일을 지금 행정부가 하는 거죠. 느낌 뭐죠?